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황재동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Example Based Open Synoptic Segmentation Network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어도비 리서치의 이준현 박사님, 오승욱 박사님과 함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저희는 Open Synoptic Segmentation이라는 새로운 태스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오픈셋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픈셋이란 학습 때 이제 보지 못했던 혹은 이제 무시되었던 그런 클래스들이 테스트 때 등장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Panoptic Segmentation이란 Semantic Segmentation과 Instance Segmentation의 조인트 태스크로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Semantic Segmentation으로 이제 픽셀 이것은 뭐 하늘이다, 이것은 땅이다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인스턴스들을 분리하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이 자동차들을 하나하나 분리해내는 이런 태스크를 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void 클래스라 해서 이 저희 트레이닝 셋, 저희가 미리 정의한 셋에 없는 그런 클래스들을 나타내는 부분은 이제 학습에서 제외하는 그런 void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penSet Panoptic Segmentation이란 모델이 이제 known 클래스들에 대해서만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unknown 클래스에 대해서도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오픈셋 판업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언노운 인스턴스들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언노운 인스턴스는 가끔 백그라운드로 이제 학습 때 표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또한 레이블링된 이런 모든 오브젝트를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클래스의 일부가 또 다른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모든 클래스를 다 어노테이션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모든 클래스들, 모든 오브젝트들을 어노테이션 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이밸류에이션 하는 과정에 있어서 PQ랑 IQ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판옵틱 세그멘테이션 그런 지표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그 레이블링이 안된 언노운 클래스들을 찾음에 따라서 감소하는 그런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SQ라는 True Positive들의 Mean IOU로 정의가 되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True Positive들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Synoptic Segmentation 퀄리티를 평가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OpenSet Panoptic Segmentation 문제를 풀수 있도록 몇 가지 가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unknown 클래스들을 이제 thin 클래스, 그러니까 물체 클래스 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타프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영역이나 아니면 좀 물체 형상 이런 걸 정의하기 어려운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슈퍼 클래스 개념으로 좀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제 그 논 클래스들의 파트는 언노운 클래스가 될수 없다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머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오브젝트가 될수 있고, 자동차의 타이어도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그것은 이제 언노운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타이어가 이제 만약에 혼자서 있다면은,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unknown object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unknown 클래스들은 void 영역에서만 이제 학습할 때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void 영역이 아니라면은 이제 stuff 클래스나 thin 클래스 위에 나타나는 건데, 이 경우에는 known 클래스, unknown 클래스의 레이블 간의 conflation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가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태스크다 보니까 이제 현존하는 모델로 중에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건 없는데, 하지만 이제 클래스 어그노스틱 모델을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Panoptic FPN이라는 매우 유명한 Panoptic Segmentation 네트워크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삼았고, 이것을 좀 변형하여서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리그레서를 만들었고, 그다음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마스크 프리딕션 헤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IPN의 오브젝트니스 스코어를 사용해서 이제 오브젝트니스 스코어가 높은 이런 마스크들을 가지고 이제 unknown 클래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방법들은 unknown 클래스들이 known 클래스들과 비슷한 시멘틱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unknown 클래스가 다른 시멘틱을 갖고 있으면 찾기 힘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클래스를 이제 known 클래스로 놓고 학습을 했을 때, 이런 unknown 클래스를 가지고 할수 있냐 봤을 때, 이런 바다사자 같은 클래스는 기존에 이제 노운 클래스가 매우 다른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못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Example Based OpenSet Panoptic Segmentation Network, 줄여서 EOPSN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오버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프로포절 피처들을 많이 뽑고요. 그다음 이것들을 K-이미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여러 클러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 중에서 저희는 이제 오브젝트니스, 평균 오브젝트니스 스코어가 높고, 그다음 되게 댄스하게 뭉쳐있는 클러스터들을 뽑고, 이거 각각의 클러스터들을 unknown class라고 이제 놓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엘리먼트들은 그 unknown class의 exemplar들이 되는 것이죠. 그 뒤에는 이제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프로포저 피처들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샘플해 놓은 이미지와 그 이그잼플러들에 대해서 뽑은 피처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프로포저랑 이그잼플러들 간에 이제 시밀러리티가 충분히 높으면 그 프로포저는 새로운 이그잼플러로서 이제 해당 연결이 되는 이그잼플러의 클래스로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클러스터링을 스텝이 지남에 따라 반복하게 되고요. 데이터셋은 저희는 이제 MS 코코 2017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부 클래스들을 언노운으로 놓고 점점 다 가려가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5% 가린 것, 10% 가린 것, 20% 가린 것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즈드 세팅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언노운 클래스들이 이제 그 10, 뭐 8.5, 7.8 정도의 PQ를 기록하였지만 저희 모델은 23, 17, 11.3으로 거의 1.5에서 2배 가까운 가깝게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퀄리테이티브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을 이렇게 생겼는데 이 주황색이 언논 클래스들입니다. 저희 모델은 이제 여기서 못 찾은 그 베이스라인이 못 찾은 바나나도 이제 일부 찾았고, 그래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사실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는 이 하나가 하나의 클래스인데 저희 모델은 이 하나하나의 키를 개별적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실 First Positive가 이제 올라감으로써 IQ와 PQ가 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긴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그 OpenSet Panoptic Segmentation이라는 새로운 태스크를 제안했고, 이에 걸맞는 EOPSN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이제 Panoptic FPN 기반으로 하였으며, 클러스터링을 통해 언노운 클래스와 그 이그잼플러들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닝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이그잼플러들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몇 가지 리미테이션이 남아있는데요. 일단 EOPSN은 리코그니션, 그러니까 씬 언노운 클래스의 리코그니션에만 집중을 하였고, 그 다음에 현재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은 unlabeled 인스턴스를 찾는데 페널티를 주게 된 판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